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수채화를 사용해서 예쁜 찔레장미 한 송이를 같이 그려볼게요. 사용한 재료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HCM 샤프를 사용해서 스케치를 흐리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꽃잎을 먼저 색칠할 건데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웨터네트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물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감을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붓을 사용해서 꼼꼼하게 물칠을 해주세요. 하다 보면 지금 이게 물칠이 된 건가 안 된 건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땐 종이를 이리저리 다른 빛 방향으로 반사시켜 가면서 확인하시면 더 수월하게 체크하실 수 있어요. 이제 보라색과 하늘색을 조금씩 섞어서 명암을 넣어주도록 할 건데요. 아주 진한 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암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그리는 밝은 꽃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로 명암을 넣어주고 그 위에 흐리게 색칠을 해주면 훨씬 더 입체감이 나게 그리실 수 있어요. 수술 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진하게 연출해 주시고요. 붓끝을 사용해서 인맥도 그려주세요. 너무 진하지 않게 표현해 주시고 말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왼쪽에 아주 측면만 가까스로 보이는 그 잎사귀에도 덩어리감이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암을 꼭 잘 보고 표현을 해주세요. 표현을 하다 보면 물이 점점 말라가는데요. 물이 완전히 말랐을 때 터치를 올리시면 진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터치를 올렸으면 그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말리지 않고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계속해서 터치를 하다 보면 오히려 터치가 뭉치거나 또는 물을 더 더하게 되어서 중간 과정이 마음에 안 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1시간 이상 완벽하게 말려줄게요. 기다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드라이기를 사용해 주시고요. 두 개의 꽃잎을 먼저 진행해 줄 건데 역시나 웨터네트 기법을 사용해서 베이스 칠을 해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삶은 색을 만들어서 베이스로 칠을 해줄 거예요. 붓은 천연모 붓을 사용했는데요. 붓끝이 뾰족하고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천연모 붓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천연모 붓이 핸들링이 조금 힘드시다면 인조모로 하셔도 되는데 평소 약간 물의 느낌, 수채화의 몽글몽글한 물 느낌이 표현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천연모를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헬랜드 천연모가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약간 진달래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더 진한 분홍색을 만들어서 꽃잎의 끝부분에 조금씩 포인트를 줘가며 색을 올려줄게요. 붓끝을 사용해서 인맥 그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인맥을 그리면서 붓의 옆면을 사용해서 명암 표현하는 것도 잊지 말고 꼭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꽃잎은 얼추 완성이 되었어요. 두 번째 꽃잎으로 넘어가서 묘사를 더 진행을 해줄게요. 처음에 깔았던 밝은 살몬색이 희끗희끗 보이도록 이렇게 진행해주시고요. 마젠타색을 조금 더 섞어서 꽃잎 끝부분에 아주 자잘한 포인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붓끝을 사용해서 아주 좁은 면적에만 물감을 올려주고 있고요. 물은 그림을 진행할수록 점점점 줄여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꽃잎 두 개를 완성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웨터네트 기법을 사용해서 나머지 꽃잎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웨터네트 기법을 바로 옆에다 하다 보니까 번졌어요.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저도 이럴 때 약간 멘붕이 오는데요. 이러다 또 망치는 거 아니야? 라고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라이기를 항상 옆에다가 두거든요. 빨리 말려주고 대충 수습을 한 다음에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꽃잎 그렸던 그 방법대로 색을 올려줍니다. 삶은 색 올리고 점점점 더 물의 양을 줄여가면서 더 진한 분홍색을 만들어서 꽃잎 묘사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거의 매일매일 그림을 그렸어요. 물론 꽃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게 제 맘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슬럼프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조금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들게 그려져서 동영상도 못 올리고 거의 계속 그냥 그림만 그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슬럼프가 오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따로 있진 않고 저는 그냥 될 때까지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스킬이 몸에 익어야지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한 슬럼프는 그냥 계속 그렸더니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도 찍고 이렇게 진행을 또 스케줄을 착착착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측면으로 보이는 꽃잎도 웨토네트 기법을 사용해서 색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명암은 이미 베이스로 깔아두었기 때문에 색상만 잘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붓끝을 사용해서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또 말려줄게요. 드라이기 사용해서 말려주고 지금 물을 올리는 부분은 이 꽃잎 중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푸른 색깔, 푸른 회색 기운을 조금 많이 깔아줬죠. 이렇게 해두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색을 올리셔도 훨씬 더 톤다운된 모습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똑같이 인맥 묘사하면서 색깔 점점 진하게 올려주면서 그리고 물 줄여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웨토네트 기법이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어려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꽃 그림을 그리시려면 웨토네트 기법은 꼭 할 줄 아시면 정말 좋거든요. 웨톤 드라이는 붓터치가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되신다면 웨토네트 기법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는 아르쉬 중목을 사용했는데요. 사실 약간의 슬럼프에 빠지면서 재료 탓을 많이 했어요. 종이 탓인가? 물감 탓인가? 이렇게 탓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종이를 또 써보고 바꿔보고 했는데 역시 저의 종착지는 아르씨였습니다. 뭐 아르씨가 물 조절도 쉽고 좀 퍼지는 느낌이 역시나 꽃 그림에 좀 적합했던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역시나 아르씨로 나는 정착을 해야겠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잎을 다 그렸으니까 수술을 이제 표현을 해줄 거예요. 가운데 노란색이랑 그리고 연두색이랑 고동색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써서 너무 진하지는 않게 이렇게 색을 올려주었고요. 약간 계란 노른자 같은 그런 색이 나왔죠? 맞아요. 계란 노른자 같은 그런 색으로 너무 채도가 높지는 않은 이런 색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썼던 색에 고동색을 조금 섞어서 이제 수술을 칠해줄 건데 이 노른자 주위에는 약간 버건디 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줄 거예요. 수술은 두꺼운 게 없고 대부분 다 얇으니까 붓끝을 세워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버건디 색을 만들어서 계란 노른자 주변에 이렇게 색칠을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사진을 보면서 최대한 비슷한 색감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관찰을 많이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아, 나는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별로 실제와 닮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이유가 대부분 관찰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리셨기 때문에 별로 비슷하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특히나 꽃은 리얼한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꽃의 사진을 아주 많이 관찰하면서 그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진한 고동색으로 수술 끝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수술 끝부분도 자세히 보면은 방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다 찍어주지 마시고 이건 역시 관찰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아까부터 계속 관찰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 잘하고 그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이렇게 묘사를 해서 입체감을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부족한 명암을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 할 때는 작은 호수의 붓을 사용하면 더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웨톤 드라이 기법을 사용해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바로바로 덧칠을 해주세요. 꽃잎이 한번 휘어지면서 겹쳐서 생기는 그림자들, 그리고 꽃잎의 뒷면이 슬쩍슬쩍 조금씩 보이는 부분도 역시나 조금 더 명암을 추가해주고 만져줄게요. 자, 이제 꽃잎은 다 그렸고요. 꽃의 밑부분을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에 비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색감 변화를 많이 주면서 완성도를 올려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을 그냥 대충 날림으로 그리면은 그림의 전체적인 완성도 역시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주제인 부분은 아니지만 주제만큼 정성을 쏟아야 그림이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올라가요. 초록색은 외국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란색에 파란색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귀찮잖아요. 초록색 만들기가 굉장히 귀찮아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뭐 다양한 초록색 물감을 사서 그걸 그냥 바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죠. 다른 작가분들이 초록색을 많이 구입 안 하고 그냥 섞어서 사용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편한 방법, 좋아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하던지 간에 내 스타일을 찾아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꽃대를 그려줄게요. 꽃대는 기초 도형 중에서 원기둥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이런 명암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칠하는 부분, 꽃 바로 밑에 부분은 빛을 못 받아요. 왜냐면은 커다란 꽃잎이 빛을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진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사인을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찔레장미 한 송이를 그려보았는데요. 꽃 그림은 언제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번 영상 보시면서 향기 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